동아윤 사과의 주관대 가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를 줄여서 주관대라고 합니다. 예. 나하고 2학년 마더텅을 마치고 3학년 거라고 하는 학생들은 큰 거부감이 없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해보입시다. 주격감이 되면서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가 돼야죠. 자, 선행사는 주격관계 되면서 앞에 오는 것들인데, 사람이 선행사면 후, 사물이 선행사면 휘치, 사람과 사물이 선행사로 함께 오면 대서 쓴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The man lives next door. He is very friendly. 이렇게 됐어요. 그럼 the man이란 말하고 he가 같은 애예요? 어허, 여기서 우린 느낌을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건데 얘가 이 문장에 주어잖아요. Is very friendly에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관계대명사 후로 바뀌겠죠. 사람이 주격으로 후가 나오겠죠. 얘가 후가 될 거죠, 좀 이따가.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The man who도 되고 that도 된다 이거죠. Lives next door is very friend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man lives next door라는 말이 뭐야? 에이,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The man lives next door가 얘예요. 얘는 또 달라 아까 거하고. 얘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He is very friendly란 절이 He is very friendly란 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he is very friendly라고 하는 문장이 he is very friendly가 된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안 바꿔.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어딨니? 아 이거 하지 마. 아 씨. 짜증나 씨. 제대로 해줄게 위에. The man lives Next door. 이게 옆집에 사는 남자란 뜻이잖아요. 그 남자는 옆집에 산다. 근데 그 문장하고 마침표. He is friendly. 그는 친절하다, 우호적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런 문장을 만들어 놨어. 선생님이 못하니까 막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문장을 만든 사람이 어딨니? 아휴, 자 갑니다. 얘를 합치면 일단 보여줄게요. The man 그대로인가요?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가 얘 옆으로 와야 돼요. 이 문장 전체가 뭐가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 얘 옆에, 더맨 옆에 히가 와야 돼요. 얘가 통째로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이게 정상적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해봐. 더맨 다음에 히가 앞에 선행사가, 아, 이걸 선행사라고 불러요. 앞에 오는 명사를 선행사가 보니까 사람이에요. 후 써야겠네. 히가 후로 바뀌어요. The man who is friendly lives next doo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he is friendly는 이 밑에 문장이 뭐로 바뀐 거야?
is friendly로 바뀌었네요. The man lives next door는 The man lives next door로 바뀌었네요. 얘가 얘니까 같은 말이라서 The man하고 he가 같으니까 이두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게 한 문장 얘가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인데 관계라는 말은 두 문장을 연결시킨단 말이야. 우리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연결되는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 he를 관계 대명사인 who로 바꾼 거야. 이 he가 후가 된 거라고, 여기는 후처럼. 얘가 사람이 선연사니까. 얘를 선연사라고 불러요. 이건 동가로 칩니다. 친절한 그 남자는 산다, 옆집에. 이두 문장을 합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남자는 옆집에 사는데 그 남자는 친절해. 친절한 그 남자, 우리 옆집에 살아. 친절한 그 남자. 산다, 옆집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뭐 나왔냐? 똑같은 거 나올 텐데 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만들어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밑에 가볼까요? 자, The man has many friends 라는 문장하고 he has many books 라는 문장에다가 해봅시다. 그럼 the man 하고 he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남자는 만화책을 갖고 있다. 그 남자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데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는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통째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합쳐볼까요? The man. he는 뭐로 바뀌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로 바뀌어야죠. 그대로 써주면 되죠. Who has many books? 얘가 얘네요. 이 who가 이 he였네요. He has many books가 who has many books. 그러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남자. 해스가 맞죠, 해브가 맞죠. 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남자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해스가 맞죠, 해브가 맞죠 이러는데, 북스가 나온 게 너네 헷갈리려고 한 거죠.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 원래. 해스야, 해브냐는 주어가 뭐야? 얘는 주어가 아니야, 얘들은 형용사야. 얘가 주어야. 그래서 얘가 주어라 답이 have가 돼야죠. 이게 뭔가요? 북스를 보고 have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얘가 주어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 has가 돼야죠. 이게 맞다고. 누가 더맨을 보고 해브를 쓰겠니? 해즈 써야죠. 얘도 해주잖아. 근데 왜 해브하고 해즈가 시험에 나오나요? 이치는 간단해요. 단수가 맞아, 복수가 맞아 할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수가 복수잖아요? 답은 단수예요.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이상하죠. 하지만 진짜 주어는 뭐냐면 얘는 문법선 동가로 안에 들어있는 애고 진짜 주어는 얘란 말이에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인 has가 맞죠.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친구들이 많다. 이거는 수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쓸 말이고 나중에 부분 표현할 때 이거 다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the man has many friends가 얘잖아요. 그쵸? The man has many friends. 외우세요. 여러 번 써서 외우세요. 밑에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간단히 Mr. is a teacher. He teaches math.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합쳐지는데 미스터 김이 티처고 티처가 미스터 김의 이 형식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I am John이에요. 얘는 원래 머니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원래 머니 그러면 어키 티처라고 해도 됩니다. 얘가 지금 뒤에 와 있어요. 미스터 김 미스터 티처 얘하고 같은 거라고요. 빨간색은 who teaches math가 되잖아요. he가 뭐로 바뀐 거예요? who로 바뀐 거죠. 왜요? 사람이 주어고 얘가 주어니까. 아, 사람이 주어고 사람이 선형사로 나왔으니까 후가 맞구나. Do you see the boy? The boy is holding a basket. 이렇게 됐네요. 그 남자의 보이니? 그 남자애가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합쳐지는 마당에 얘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붙이면 되니까 얘가 뭐로 바뀔 거야? 후로 바뀌겠죠. 그러면 do you see the boy가 같은 말이고 얘는 the boy 즉 who is holding a baske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휘치가 안 되나요? 휘치는요 선행사가 물건일 때예요. 물건일 때. 여기 선행사가 뭔데요? 얘를 선행사라고 부르잖아요. 앞에 오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이 선행사가 살아있으면 후가 와야죠. 휘치가 오면 안 되죠. 그럼 후는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면 돼요. 왜요? 얘가 얘잖아. 얘하고 얘가 같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봤다 그래서 대신 받는다 그래서 대명사예요. 절과절을 연결하니까 관계사예요. 주어예요. 이제 주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주관대라고 부릅니다. 얘가 주어고요. 절과절 연결하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빨간색에 파란색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 파란색에 얘가 연결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문제 풀어보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안 해가지고요. 외우세요. 사람이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가 뭐니,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뭐 얘잖아요. 바로 앞에 오는 거. 아, 사람이 선행사면 who. 사물이 선행사면 which. 이게 이제 만약에 the books나 the cars나 the houses나 이런 명사였으면 이거 which 나왔겠죠. 사람하고 사물이 같이 있어요. The man and the house. 그럼 얘는 that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면 that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때 who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사물일 때만 that 아닌가요? that은 다스예요, 다. 그럼 얘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요,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보통 99% 후로 쓰지만 대수로 쓰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조건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건문 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나랑 수업한 학생은 이거를 조건절을 했었어요. 1학년 때 2학년 교재 가지고. 봐보세요. if가 뜻이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에요. 이게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절과 절을 연결하고요. 여기 보면은 조건을 나타내니까 조건이란 얘기예요. 얘가 만약 뭐뭐라면 이래서 조건을 나타내요. 조건절이에요. if가 나오면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조건절은 부사절이에요. 얘는 없는 거예요. 얘가 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은 부사절이라 날라가고 얘는 주절이에요. 부사절이니까 얘는 생략해도 상관없나요? 예. You can get healthy는 이 형식 완전문이에요. 너는 건강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형 형절 앞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1, 2, 3, 4, 5 형식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군요. 예. 1, 2, 3, 4, 5 형식 1과에서 다 했습니다. 정말요? 너 이번 시험 끝나면 마더텅 1과부터 다시 복습해. 참고로 동영상 다 카티비에 올려놨어. 녹화해서 니네 수업했던 것들. 그게 안 되면 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다 어렵습니다. 네가 만일 매일 운동한다면 너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건절, 주절입니다.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perfect score. 근데 이건 T로 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카마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카마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학교 자료에 이게 있더라고요.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perfect score에 이렇게 되면 종속절, 부사절, 또 다른 말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이 앞에 올 때는 카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콤마.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perfect score. 열심히 공부를 하면 너는 완벽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you will get perfect score가 앞으로 나왔어요. You will get perfect score. 여기 있는 if you study hard가 뒤로 나왔어요. 여기는 카마가 없는데 여기는 카마가 있어요. 아, 조건절이 앞에 올 때는 조건절 끝난 다음에 카마 쓰고 주절 쓰는데 주절이 먼저 올 때는 카마 없이 if절 바로 나오는구나. 조건절이.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이때 if절은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거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조부라고 불러요. 시조부가 뭡니까? 시조부 현재 이퀄 미래예요. 시조부가 뭡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에요. 아, 선생님 이런 거다 처음 들어서 힘들어요. 괜찮아.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지금 이건 뭐야? 조건 부사절이 꽉 세쳐잖아. 꽉 세치면 부사잖아. 조건 부사절이야. 조건 부사절 때 현재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아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말 듣고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미래를 나타내요. 근데 이거 현재형 써야 돼요. 미래형 쓰면 틀려요. 이유는 보니까 will get이 나왔어요. 미래예요, 시제가. 그런데 이때의 study와 이때의 will get은 시동이에요. 시동이 뭡니까? 시제가 동일한 거예요. 얘는 미래인데 얘는 왜 현재인데 이게 왜 시제 동일입니까? 얘는 현재형으로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미래하고 똑같아서 미래형 쓰면 틀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will study 쓰면 틀려요. 네가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이말 듣고 한 시간 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미래 시니까 이거 씁니까? 안 돼요. 왜 will study 안 된다는 겁니까? 얘가 조건부 사절이라 시조부에 걸린 거예요. 시간 조건부 사절. 현재형 쓰면 그게 미래 시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라니까. 얘하고 얘가 시와 같아요. 아직 공부도 안 했고 완벽한 점수를 얻지도 않았지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완벽한 성적을 가질 거야 라고 되는데 아직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will study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현재형 써야 돼요. 그래야 미래 시제인 주절과 시동이 돼요. 둘다 아직 안한 거야. 열심히 공부도 안한 거고 완벽한 점수를 얻은 것도 아닌데 얘는 현재형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는 부사절이고 조건을 나타낸단 말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현재 시제 쓰는 것이 미래하고 똑같다.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이퀄 미래입니다. 시간 부사절에 대한 얘기는 when인데 나중에 합시다. 자, 이것도 커마 찍고 안 찍고 얘기도 내가 방금 했던 거고요. if는 이건 부사절인데 얘 봐보세요. Do you know if she bought a cell phone or not? 중학교 영어 세개안 나올 거예요. if부터 못 벗으니 뭐니? 도 you know 다음에 못 벗으니 뭐가 필요하냐고. 너는 뭐뭐를 아니? 이거잖아요. 뒤에 뭐 와야 돼? 목적어 와야 돼요. 너는 그 남자를 아니? 그럼 뭐야? Do you know him?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구나. 네모 가로쳐야 돼. 너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아니에요. 어? 이 if절은 네모 가로쳐 있는 거네요. 이 문장 전체가요, if부터 시작한 이 문장 전체가 do you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너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아니에요. 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뜻이 달라요. 얘하고 얘는 다르네요, 다르네요. 얘는 부사절 if라 그러고 얘는 명사절 if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과 마더텅 일과에 있어요. or not까지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너는 아니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이에요. 이때 if는 뭐와 같은 거니? whether이랑 같은 거죠. 얘 같듯이 둘다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얘는 뜻이 뭐야? 뭐뭐라면 진라면 순한맛 먹고 싶네요. 아침 6시인데 배고프네요. 자, 이건 뭐뭐라면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마더텅 일과에 다 있어. 자, 여기서 지금 하려는 말은 조건절 if니까 이걸 되게 심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두 문장은 외워야 되고요. 요 뜻도 외워야 되고요. 요 말도 외워야 돼요. 이게 뭔데요? 시조부 현재 이퀄 미래라는 건 입에 익어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네가 이걸 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얘는 안 외우나요? 얘는 안 외워도 됩니다. 부사절의 시제. Ice melts if you heat it. 네가 그걸 따뜻하게 덮이면 그건 녹을 거야. If you press the button, it turns on. 네가 그 버튼을 누르면 그거 커져, 켜져. If my dad drinks.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그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아.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거. If I go to New York, 내가 뉴욕에 간다면,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요. 간다면 미래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사줄 거야. 뉴욕에 가지도 않았고, 한달 있다 갈 거야. 내가 선물 사줄 거야. 아직 가지 않은, 사주지 않은 거야.
근데 얘가 밑에 if I will go to New York, I will buy your gift. 이게 X표 돼 있어요. 얘가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라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왜요? if부터 여기까지 조건 부사절 시조부예요. if는. 그래서 현재형을 써도 미래가 뭐가 똑같아? 미래 시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뉴욕에 안 갔잖아요. 내가 뉴욕에 가게 되면, 한달 있다 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선물 사줄게. 아직 안 갔으면 미래인데 왜 will go 와주고 go 써요? 시조부 현재 미래라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와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거를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기까지 한다. 뭐라고 써? 시동. 시동이 뭐예요? 시제 동일. 얘하고 얘하고 둘다 미래 시제야. 미래 시제인데 왜 현재형 써요? 얘라서 현재형만 써도 미래 시제 나타낸다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 쓰지 않는 거라고. 이거 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before, after도 그렇구나. 얘를 뭐라는가? 얘는 조건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얘는 시간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 이거란 말이야. 이건 시험 범위 없으니까 지금 안 합니다. 여기가 자, if not은 unless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뻔한데. 뭐가요? 제발 평상시도 그렇지만 시험 기간에라도 내말좀 들어라. 자, if he doesn't go, I will not go. 그러면 그가 가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을 거야. 아, 더즌트란 현재형 나오는데 여긴 미래형 나오네요. 얘를 unless로 바꿔라. 그러면 unless는 if하고 not을 합친 거예요. if하고 not을 합치면 unless가 돼요. 그럼 unless 얘 뜻이 뭐야? 만약 뭐뭐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써야 돼? Unless he goes면 안 되죠. 왜요? does가 3인칭 현재라 나온 거라 얘가 not이 즉 go란 일반 동사에 not을 붙이려면 일반 동사는 조동 3이 나와서 그 옆에 not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not이 지금 사라져요, 이 문장에서. does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얘는 사라지면서 does가 그때는 3인칭 현재를 얘한테 주고 가야 돼요. goes. unless he goes.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if he doesn't go, 그가 만일 가지 않는다면 unless he go, 그가 가지 않는다면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하다 그랬을 때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좀 까다로운 게 있네요.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나오는 건 뻔해요. if he didn't go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그가 만일 가지 않았다면 이때 if하고 not이 한 단어를 합치면 뭐야? unless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뻔하다는 말이 3단형과 과거형 얘기란 말이야. 그가 가지 않았었다면 그러면 unless
he goes나 아니에요. if not이 하나로 합쳐졌거든. if not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if not이 하나로 합쳐서 여기 not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if not이니까 얘가 이게 not이 필요 없으니까 go 일반동사 go에 부정문 만들려고 not이 나오려고 조동 3이 나왔는데 not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하고 있던 과거형 시제를 얘한테 줘야 돼요. Unless he went 이렇게 되죠. 그가 가지 않았다면 if he didn't go unless he went 그가 가지 doesn't go에 does가 왜 나온 거야? go에다가 not을 못 일반 동사는 not을 바로 붙일 수 없으니까 조동 3이 나왔는데 그 옆에 not이 붙은 거란 말이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if not이 unless라는 거를 시험 문제 낼땐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3이 쌓여서 현재 해가지고 go가 goes로 바뀌고 go가 went로 바뀌는 상황을 유도할 거란 말이야. 이게 답이 나오는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는 쉬운 게 나죠. 이런 건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내겠니? 나가도 낫네요. if not이 나왔네요. 그럼 한 단어로 뭐야? unless예요. 아, if not이. If you don't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학교 늦을 거야. if not이 한 단어가 됐어요. you 다음에 두는 필요가 없으니까 날라가니까 그냥 get up만 남는데 얘가 does도 아니고 did도 아니니까 get up이 그냥 나오잖아요. 바뀔 일이 없죠. 얘가 시제가 똑같이 현재형이니까. 이거 시험에 내겠냐고요. 너무 쉬워서.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쉽게 내면 이렇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이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3이면 이렇게 안 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3이나 고등학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중3 때 할게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왜안 외워? 외우셔야 된다고요. 외워야 삽니다. 저 이거는 고 조건으로 he goes to the library, he will borrow a book from there. 그가 도서관에 간다면 그는 거기에서 책을 하나 빌릴 거야. If he goes to the library, he will borrow a book from there. 그가 만약에 도서관에 간다면 그는 책을 하나 빌릴 거야. 근데 여기는 왜 고수고 여기는 왜 will borrow냐? 얘가 시조부라서 그렇다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현재형만 써도 미래형 쓰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면 뭘 빌릴 거야? 아직 도서관에 안 갔다니까요. 그럼 will go 온가요? 안 된다니까요. 얘가 시간 조건 부사절 즉 시조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책을 거기서 빌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모양새가 미래형, 현재형. 현재형, 미래형. 이게 if절이 나와야겠네요. 얘가 if절이 되고요. 힌트죠, 힌트. 현재형 나온 게 if절이겠네요. If he goes to the library. 얘는 if I don't get up now. 얘는 if I buy a present for my friend. 얘는 If I feel hungry. 현재형 나와야 된다니까, 이 부절은. 요것들 T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조건까지 일단 끝냈습니다.단어 간단히 보고 갈까요? 본문 가기 전에. 자, 스카프. 목에 두르는 것들 있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스카프 하고 다니면 좋죠. 뭐 귀찮아서 안 하다가 목 감기 걸리면 안 되고요. 커튼, 목화, 면, 그레이, 회색, 레스트룸, 쉬는 방인데 남들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일을 본다는 얘기겠죠. 쉬는 방, 화장실. 같은 말은
bathroom. 목욕하는 방인데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가가지고 선물 같은 거 사갖고 놀러가서 식사 얘기하다 말고 bathroom이 어딘가요? 그러면 네 저쪽입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온 손님이 가서 목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스룸을 찾지만 가서 화장실 일봐야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else 그 밖에 anyone else 그 밖에 누구 outside 밖에 navy 네이비는 원래 남색이란 뜻이에요. 해군이란 뜻이에요. 해군 어떻게 이렇게 써있니 세상에. 네이비는 바다에 있는 군대 해군이에요. 육군은 army 공군은 에어포스. 해군이 바다에 있으니까 뭐 네이비 블루 보통 그럼 남색이란 말이지 네이비가 남색은 아닌데 바다 빛깔을 띤 해군이 있는 바다처럼 바다 빛깔을 띤 패런 무늬 똑같은 모양이 연속돼서 나오는 걸 패턴이라고 하죠. 내려가서 need help 간단한 것만 빨리 넘어갑시다. anything special tale really lose lose lost lost 얘는 형용사랑 뭐냐? loose고 느슨 아니에요? 얘는 loose lose loose 이렇게 되네요. 잃어버리다 또는 지다라는 뜻이죠. 경기에 지다. near 가까이에 메인 게이트 주된 문 특히 큰 문을 말하자. 작은 문은 door. announcement는 announce 하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명접이라 어나운스가 알리다예요. 그럼 그렇게 알리는 사람은 뭐라 그러니? ANNOUNCER 되면 ER이 사람이잖아요. 아나운서죠. 뉴스에서 소식을 발표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 리포트는 보고서고. 타이프 유형, 스탠드 사다 뭐 하자는 거야? 로스트는 이 로스트 아니야? 뭐 따로 썼나? 잃어버린 브라운 팬츠 복수형 써요. 복수형 쓰고 복수형 받아요. I like 바지 한벌 가져왔는데 뭐라 그래? I like these pants. 이 바지들이 아니야. 이거 하나에 바지 하나야. 한 근데 복수형 쓰고 복수형으로 봐. These 이러한 바지들을 좋아하네. 이러한 이 바지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 단수 취급하지. 아니, 복수 취급하지. Once 예전에 가장 간단한 도구를 툴. 부디스트는 이게 쓰네? 붓다? 이게 부처님 아니야? 붓다라고 하죠, 발음은. 그런 붓다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부디스 템플하면 절이네요. 외워야죠, 타일랜드. 플러스 치실질하다는 니네 본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 칫솔질 하는 사람도 있고 치실을 가지고 실 같은 걸로 이 사이사이를 막 이렇게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막 제거하는 걸 보니 치실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하면 치실 또는 치실질을 하다예요. 양치질하고 비슷한 건데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없는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한 애가 치솟을 잘 열심히 하더라고. 많이 하고 심지어 걔는 뭘안 먹었더라? 무슨 과일을 안 먹었었는데? 이에 낀다고. 아, 딸기. 딸기를 안 먹었어요. 딸기 씨가 이 사이에 낀다고 그 치아 건강에 되게 안 좋다는. 걔가 치아가 약해서 그렇게 딸기를 안 먹더라고요. Lucky female은 여성인 또는 암컷인 이런 거고요. 명사도 돼요. 얘 반대말은 메일이죠. 메일. 이건 남성, 수컷, 여성, 암컷인데 보면은 암컷이라는 말 앞에 FE가 붙어서 여성이 되는 거네요. 옛날엔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man이라는 말 앞에 WO를 붙여서 여성을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렇게 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도 딸 키우는 사람이고 남녀 평등 해야 돼요.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라 어쨌든 외울 때는 쉽네요. Woman, female 외우긴 쉽네요. 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남자 여자 같이 사는 세상에 여자 차별해가지고 너희는 남자니까 또는 여자니까 이러면서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남자건 여자건 뭐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심지어 장애인건 아니건 기본적인 대접은 똑같이 해줘야죠. 무슨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구해주고 뭐 대학교 못 나온 사람은 안 구해주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 남녀 차별도 없어져야 되고 무슨 학력 차별 여러 가지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좀 남녀 차별이 있어서 이름 단어 같은 건 지을 때도 그렇게 좀 약간 이게 기본이고 FE 붙이면 여자. 이게 기본이고 W 붙이면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평등하게 열심히 한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 게 맞죠. 여자건 남자건 장애인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이가 많건 열심히 하고 능력 있으면 대접받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While 뭐만 동안에 Slowly, 옥토퍼스는 악토가 어근이 8이에요. 퍼스는 어근이 8이에요. 발이 8개인 동물이란 뜻이에요, 문어. 나중에 능률복귀할 때할 겁니다. 악토가 그래서 옥타곤 그러면 팔각형. 뭐, 그쵸? 또 뭐. 악토부는 뭐예요? 그건 달의 이름이 두 달씩 밀려서 원래 8월달인데 10월달로 두달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뭐 옥타브 할때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옥타브도 이걸로 나갑니다. 악테이브라고 하는데 옥트가 뜻이 8이라서 그렇습니다. 퍼스는요 패드라는 말이 발인데 그거의 변형입니다. 어쨌든 발이 8개. 오징어는 스퀴드라고 하고요. Usually, however, 그러나 외워야 되죠 뭐. 코코넛하고 카카오하고 다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래요. 쉘 껍데기 프로텍션 보호 하이딩 플레이스 하이드가 동사잖아요. HIDE 숨다 숨는 장소 은시처 스토어 이게 명사로 쓰면은 가게인데 동사로 쓰면 저장하다요. 리스토어 하면 회복하다고 동사가 맞네요. 예. 그러니까 가게 뭐예요? 가 거라고 써놓고 있어요. 새우 강사로 가게에 갔더니만 앞에 사람이 새우 강사 주세요 해서 새우 강사 갖고 갔는데 저도 새우 강사 하나 사러 왔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게에는 물건을 저장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물건을 그러다가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장하다는 뜻에서 나온 게 가게입니다. 아 이거는 원숭이 이름인데 뭐 맥케이크 맥커크 멍키 이건 뭐 외울 단어가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이드, 레이터, 유즈,
파일은 사타예요. 보통 파일 업이 나오는데 파일이 사타란 뜻입니다. 나중에 능률에서 해야 됩니다. 캐리 이동적에 들고 있다. 옮기다는 뜻이고. 크로우 까마귀. 페이브 우화. 네. FA가 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이야기, 우화, 이솝스 페이블, 이솝우화가 제일 유명하죠. 이솝은 사람 이름이야. 드랍, 떨어뜨리다. 스톤, 뭐가 되는 거야? 절, 항아리. 레이즈, 들어오리다. 얘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2학년인데 설마. 마더텅에서 나랑 한 사람 다 했네요. 라이즈는 자동사예요. 얘 뜻이 뭐니? 뜨다예요. 뜨다. 레이즈는 타동사예요. VT. 올리다. 얘는 뜨는 거고 얘는 올리는 거야. 손들어 모양으로. Raise your hand. 목적어 나오잖아요. 네 손들을 들어라. The sun rises. 태양이 뜬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experiment, 실험, put, worm. 얘하고 얘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얘는 효용사로 warm 하면 따뜻한이에요. 얘는 벌레예요. float. 물이나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 float라고 합니다. 외우죠. top, level, low, wrong, snake, record, hope, catch. 시험을 하자. Unless you wake up, you will not catch the bus. 못 찾을 걸, 그 버스 못 잡을 걸. Leave, 떠나다. Talent. 얘를 TV에 나오는 연기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안 돼. 탤런트란 말 자체는 재능이에요. 재능. 연기하는 재능 있는 사람을 TV 탤런트라고 하는 것뿐. 우리나라에서만 쓰여요. 미국에서는 액터나 액트리스라고밖에 안 해요. Example. Sign language는 수화가 뭡니까? 손으로 하는 대화. 사인으로 하는 언어.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손가락이나 몸짓 가지고 요즘 코로나 그거 2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에서 발표할 때 옆에 나와서 서서 수화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이 수화 동아리에 들어서 손짓사랑이라는 수화 동아리에 들어서 수화 막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때 들은 말이 전 국민의 4분의 1인가가 수화를 이해하면 청각장애인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나라를 살아,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대요. 네, 그만 두고, 야, 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조그만 애를 쓰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없이 살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화로 노래 들었나, 얘들아? 노래 가사에 맞춰서 막 몸짓, 손짓, 이런 걸로 막 노래 가사하면 되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율동처럼 하면 되게 멋있고 예쁘고 그래요, 수화가. 우리는 손으로 한다고 해서 손수자에 대화 화자 쓰는데 얘는 사인으로 한다고 해서 핸드 다이얼로그 이렇게 안 쓰고 사인 랭귀지. 사인 랭귀지하고 바디 랭귀지는 좀 달라요. 얘는 우리가 몸짓 언어라 그래요. 몸짓 언어라는 건 몸으로 하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뭐 얘기하는 거야? 몸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수업 되게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업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수업을 막 들어요. 아, 내그 몸짓을 보고 난뭘 알아? 아, 애들이 지금 나한테 이 수업이 재밌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 같은 거 많이 하고 너희들은 엄청 반응을 하지 않죠, 이 나쁜 놈들이. 내 개그가 별로라는 걸 내가 몸짓 언어로 나를 알려주는 거. 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거나 또는 초롱초롱 눈을 맞추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또는 하품을 하거나 이거 내가 몸짓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단어 자체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단어 자체를 몸짓으로 하는 게 있어요. Silver 넘어갑시다. Find out. Watch out for. Watch out 자체가 조심하다예요. For가 뭐뭐을. Watch out for him. 그를 조심해라. 이런 거잖아요. Pull out 뭐뭐을 뽑다. 그쵸? Pull 뭐니? 당기다 아니야. 밖으로 뽑는 거지 뭐. 뿌리 같은 거. In front of 뭐뭐 앞에. 이건 너무 유명한 전치사고요. 거기까지 해서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가세요. 저기 어디야? 저 뒤에. 저 뒤에. Language and use. 몇 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로 가세요. 18페이지. Language and use로 가세요. 페이지로 오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students who were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가 되고요. 이 문장과 scientists did an experiment란 문장과 Who was studying crows라고 하는 문장이 합쳐진 거고, 얘는 that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사람이랑 who밖에 안 돼요. 이 동그라미 괄호 안에 who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who는 대명사,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목보를 하겠죠. 주목보인데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문장이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who는 원래 무슨 단어야? 사이언티스트잖아요. 동그라미 괄호 안에, 즉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원래 문장이 Scientists were studying crows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Scientists did an experiment.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었다 하고요. Scientists were studying crows. 과학자들이 까마귀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두 문장을 합친 거예요. 빨간색 문장과 파란색 문장을 합친 거잖아요. Who는 원래 무슨 단어로 바로 앞에 scientist. 원래는 과학자니까 사람이니까 who만 되는데 that도 가능합니다. 자, 주관대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 문장은 당연히 T 해야죠. 자,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that can talk.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동가름과 되는 거고 I want to have a robot이라는 문장과 which can talk 또는 that can talk. 여기 which도 되고 that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which나 that이 둘 중에 하나가 올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who나 that이 둘 중에 하나가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which는 원래 무슨 단어였냐? 바로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써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애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로봇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A robot can talk. 로봇가 말할 수 있다. 한 문장과 나는 갖고 싶다. 로봇, 하나의 로봇을 갖고 싶다. 근데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이야? 말할 수 있는 로봇. 동그라미 가로가 되어 있는 건 뭐뭐 할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The girl이라고 하는 주어에다가 is my sister가 동사겠죠.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죠. 동그라미 가로 치는 게 습관되어 있으면 되죠. 너가 시험 볼때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써갔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걸 제대로 안 외워가지고 이 시험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깝깝해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래요. 이걸 하면서 네가 외우면서 자꾸 여러 번 써보지 않으니까 얘하고 얘랑 같은 거예요. 자, 후는 원래 무슨 단어야? 앞에 있는 선행사 더 거리예요. 그 여자애는 서 있는 중이다. Next to him. 그 남자 옆에.
next to는 전치사죠.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중이던데,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중인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원래 문장은 이거하고 이거 합쳐진 거죠. 뭐, The girl is my sister라는 문장과 The girl is standing next to him 이란 문장을 합치면서 얘가 관계사인 who now. 이게 왜 who가 돼야 돼? 얘는 which나 대신데 얘는 who나 대시야? 왜 who가 올수 있어? 여긴 which인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i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애란 말이야, 얘가. who 또는 대시 없으면 동그라미 가로 안에 뭐가 없어? is standing next to him에 뭐가 없어? is standing next to him에 주어가 없잖아요. The girl is standing next to him이 되는 거죠. Mike is a brother. 동가로 똑같은 짓거리 계속 하는 거죠. Mike has a brother라는 문장과 요 문장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who도 되고 that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했었죠. 자,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하는 brother가 마이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후나 대신 원래 뭐라 그랬지? 앞에 있는 선행사인 a brother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a brother plays the guitar very well.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석은 기타 연주를 잘하는 동생을 마이크는 갖고 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갑시다. This is a great story which give him to many. 자, This is a great story가 하나의 문장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거잖아요. which하고 that이 뭡니까? 얘하고 좀 같은 거예요. 얘가 왜 which야? 얘는 who인데? 얘는 who는 누구라는 사람이잖아요. which는 무엇이라는 물건이잖아요. 앞에 a great story가 선행사가 사물이잖아요. which가 와야죠. 얘는 원래 무슨 단어야? The Great Story죠. 그럼 이 동그라미 가로 안에 빨간색 문장은 원래 뭐였어? A Great Story gave hope to man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이. 여기 있는 문장들은 다 좋아요. 두 문장 정도만 티할게요.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걸로 한글 해석이 되는 걸 가지고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파란색이 여기 해석의 파란색이 뭐냐? 이거부터 할까요? 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파란색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나의 실험을 했었다. 그리고 까마귀 연구를 하고 있던 얘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가 돼서 요렇게 과학자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과학자가 선행사예요. 까마귀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 까마귀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 이게 형용사예요. 이 과학자를 꾸며주는. 밑에는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can talk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싶다에 나는 아이 가지고 싶다 로봇 하나를 로봇을 가지고 싶다 이게 파란색 이 부분이에요. 그럼 말할 수 있느니 요렇게 되는 거죠. 더 걸, who is standing next to him is my sister.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예요. 그 여자애는 내 여동생이다예요.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이 다 로봇을, 얘들이 다 소녀를. 밑에 Mike is a brother who that plays the guitar very well 이렇게 됐네요.
마이크에게는 남동생이 있다. 마이크는 남동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남동생이야?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하는. 이렇게 동가로가 되겠죠.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하는 남동생. 이 남동생을 꾸며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다. 이것은 멋진 이야기이다. 대단한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요세 문장도 같이 티할 테니까 이거 해석 불러주면 해석을 빨간색, 그러니까 색깔 다른 펜으로 위치하고 영작을 읽으러 쓰셔야 돼요. 빨간색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 파란색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시험 볼 겁니다. 다시. 까마귀를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너희는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가 파란색 칠하면 돼요. 그리고 영작하라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 사이에 까마귀 연구를 하고 있던 을 쓰는 거예요.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중요해, 얘들아. 중요한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예요. 연결하는 것까지 시험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외워보도록 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참, 사람이 나오면 얘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가 후나 대시 올수 있다는 얘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관계대명사가 휘치나 대시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뭐라는 거야? 이거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얘들이 주격 관계. 얘가 이 동사의 주어예요. 자, 갑시다. I want to get a robot which can clean my room. 자, 내 방을 청소할 수 있는, 이게 로봇이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가 나온 거죠. 이거 뭐 쓰면 틀려? who 쓰면 틀리죠. 밑에는 this is a bird. which?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말을 할수 있는 which can talk 말을 할수 있는 which 원래 뭐라고? a bird라고. 그 새가 말을 할수 있는 거야. Leonardo da Vinci is the painter. Who? 왜 who야? The painter는 사람이잖아요. Painted the Mona Lisa. 이렇게 동가로 되고요. The girl who is. 여기는 who가 없는데요. 네가 만들어내야죠. 사람이 선여사니까. Who is playing basketball? Is my friend Ann.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 거고. I want to live in a house which has a big garden. 선여사가 사물이니까 휘치가 나와야죠. 그 집이 갖고 있는 거죠. Has a big garden. 예. 요 문장들을 나는 좋아해서 중간에 껴들어온 문장들을 좋아해서 얘만 티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 칠해볼까요? 소녀는 나의 친구인 앤이다. 얘가 소녀다.
소녀는 내 친구 N이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농구를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팁니다. 여러 번 써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마더텅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이가 이제 조건문에 대한 얘기죠.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you are wrong. 네가 만약에 이 새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라고 해서 if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라서 얘를 그런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 피크닉은 안쪽에서 개최되어질 것이다.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소풍 가는 날 비 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학교로 온다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때 뭐 TV고 뭐가 없었을 때니까 학교에 가서 거기서 뭐 장기자랑 비슷하게 앞에 나와서 뭐 노래 부르라고 막 담임쌤이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도시락 사오고 먹자 해가지고 막 먹고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소풍 가는 게 왜 이렇게 설레이고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 그룹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뭐가 있다고 저렇게 좋아하나 싶은 게 이게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면 뭐하러 하니 막 이런 거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극장 가가지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본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럼 뭐하러 보니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나도 가끔 기억이 나요. 나도 지금 니네들 막 무슨 아이돌 그룹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런 식으로 좀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에도 많이 열정을 썼죠. 소풍이 이게 뭐라고 그거 안, 못 가게 됐다고 되게 막 밤새 막 비가 계속 오면 어떡하지? 막 자다가 깨고 그치겠지? 막 이러면서 막 자다가 깨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안쪽에서 실내에서 소풍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애틋한 시절이었네요. 아휴.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해요. 이 문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라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이 문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If it rains가 맞지 뭐 쓰면 틀린다는 거야? Will rain 쓰면 틀려요. 왜요? 얘는 미래 시제인데 내일 아직 안 왔잖아요. 내일이 내일 비가 오면 피크닉은 안쪽에서 held는 be held는 개최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개최되어 수동태죠. 개최되어질 거야 이런 건데 다둘다 미래예요. 내일 아직 안 왔고요. 개최되어지는 거다 미래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미래시제 속거랑 will 얘는 왜 현재형 써야 됩니까? will rain 쓰면 틀립니다. 왜 그런가요? 이 if가 뭐라고? 시조부라서 시조부 현재는 시제가 뭐가 똑같아? 미래랑 똑같다. 문법 부분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rains 써야 됩니다. They can catch the train if they leave now. 그들이 지금 출발하면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때 이때는 뭐 will이니 뭐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라 시조부 문제가 안 되죠. The parents should visit the Louvre Museum. Your parents는 반드시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해야만 한다. If they go to Paris. 그들이 파리를 간다면 여기도 will 같은 게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기 어렵죠. 여기도 어쨌든 파리 아직 안 갔는데 will go 쓰면 틀려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 미래형 쓰면 틀려요. If you see my sister, please give her this book. 내 여동생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이 책을 갖다 줘라는 말인데 이것도 아직 안 봤잖아요. 보게 되면 will see 쓰면 틀려요. 시조부 현재 때문에 그래요. 두 문장만 외우세요. 마냥 뭐뭐라면. 자, 순서대로 배울 그림 속에 말을 완성해봅시다. If I sell some milk.
어떤 우유를 내가 판다면, 약간의 우유를 내가 판다면, 나는 닭을 한 마리 살수 있어. I can buy a chicken. 밑에는 내가 달걀을 팔면 나는 돈을 벌수 있으니까 닭을 산 다음에 그 닭에서 달걀이 나오면 if I sell the eggs 내가 그 달걀들을 판다면 나는 돈을 만든다는 게 make money가 뜻이 돈 벌다예요. 위조지폐 만들듯이 돈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돈 벌다예요. 그죠? 이 우유를 팔아서 닭을 사고 그 암탉이 계란을 낳아서 돈을 만들면 If I make enough money, 돈을 충분히 벌면 I can buy new clothes 새 옷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if절을 공부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되게 막 어렵진 않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띵크인라이스 그러니까 본문으로 가야 돼. 본문에 맨 앞쪽으로 가야 돼. 맨 앞쪽이 여기죠. 자, The Amazing World of Animals에서 동물들의 놀라운 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Amazing은 현재 분사가 다른 교과서 니네 거냐? 이거 능동 관계예요. 얘가 놀라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슬래시에서 ed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mazed world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놀라움을 당한 거야. 세상이란 건 추상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동영상에도 돼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그거 합시다. 그냥 또 세안 난 김에 냉동식품 뭐라 그래? frozen food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 관계예요. 음식이 얼려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야기는 재밌는 거야, 재미를 받은 거야. 재미를 주는 거야, 재미를 받은 거야. 뭐 써야 돼?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얘는 얼려진 거야. 얼려진 음식이잖아. 얘는 재미를 주는 거야, 재미 주는 이야기잖아요. interesting이 돼야죠. 이건 능동 관계라고. 이야기가 재미를 주는 거고, 얘는 음식이 얼려진 거고. 그 여기 amazing world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내려갈게요. 자.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게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Look like 자체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얘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 어디 있어? 뭐가 목적이에요? What이죠, what. 이 what이 품사가 명사라서 얘의 목적인데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원래 문장 것은 뭐야? Your cat. 불러. 어? Look like what? 이렇게 쓰면 봐봐라. 아직 쓰지 마, 손해야 너. Like가 전치사라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온 거란 말이야. 무엇처럼 보인다.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뭐로 바꿔야 돼? Looks가 돼야죠. 왜요? 이 더즈가 조동 3이라 얘가 앞으로, 일반 동사 앞으로 못 튀어나가잖아요. 얘가 평소문 되려면 사라지면서 이 3인칭 현재를 여기다 주고 가야죠. 룩스가 돼야죠, 그래서. 간접 부문에서 나오는 거지만. 필기하세요. 자꾸 저거 반복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고 언제고. 마더 통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는.
자, 네 고향은 무엇처럼 생겼니? 이게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갑시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쓴 거야? 전혀 보자라고 안 보이는데? 보이다. 자, it's small and it has gray hair. 그것은 작고, 그것은 회색이야. gray는 회색이죠. 회색 털을 갖고 있어. 이때 it는 뭘 가리키는 거야? 당연히 your cat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it로 받는 거죠. 갈까요? Can you tell me? 너네 동영상 볼 때도 너무 빠르면은 멈춰놓고 쓰고 멈춰놓고 쓰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말해줄래? 밑에서 long tail, 긴 꼬리를 갖고 있지. 갑니다. Animals that use tools에서 이 tools를 갖고 있는 animal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use가 아니고 uses라고 하면 틀리죠. 왜? that은 관계대명사야. 원래 얘가 뭐였어? 대답을 잘해야지 밖에 나가지. that은 원래 뭐야? animals는 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 관계대명사. 이거는 주어 역할하니까 주관되네요. 좀 이따 써. that은 animals잖아. 그럼 복수잖아. 그러니까 use가 나와. uses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구들을 사용하는 동물들. 얘가 동물들이 여기란 말이야. 원래 동가로 하는 문장은 animals use tools죠. 쓰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순 없단 말이에요. 니네 동영상에도 돼 있겠지만 scientist란 말하고 원래 문장은 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Scientist did an experiment. 했어, 니네 동영상에서. Who was studying crows?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 거고.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실험을 했었다.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어? 원래 Scientist did an experiment라는 문장하고 또 다른 문장이 뭐야? Scientist was studying crows 잖아요. 그쵸? 그두 문장이 합쳐진 거란 말이야.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14과에서 얼마나 많이 했니?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which가 되면 안 되고요. which도 안 되고, what도 안 되죠. 얘는 앞에 뭐가 올때 쓰는 거야? 사물이 올때 쓰는 거잖아. 얘는 뭐는 되니? equal. that은 된다. 다 시험 문제야 이게 얘들아. 평상시에 맞았던 게 해결됐어야 되는 거. 너네는 가능한 애들 아니야. 나하고 1학년 끝내고 2학년 끝내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야. 동영상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았던 잘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게 봐봐라 얘들아. 또 반복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맞았던 할때 제대로 안 하고 시험 기간에 이런 건 처음 하니까 힘들고 시험 점수 나쁘고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또 그러면 그거는 바보죠. 평상시에 꼼꼼하게 외우는 걸 하란 얘기구나, 그게. 맞아요. 평상시에 꼼꼼하게 외우는 걸 해놓고 여기 와서 이거 다 했던 건데 왜또 하지? 지겹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시험지 조금만 꽈서 내면은 틀려버릴 거면 뭐하러 평상시에 공부하니? 시험 기간에 마동통을 엄청 강조합니다. 시험 기간에 마동통을. 그리고 마동통 할 때는 이거 시험에 나와, 나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뭐야 현재 완료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학교인 애들 같은 경우에 니네도 들어가잖아요. 현재 완료가 시험 범위 안에 용법 고르는 거. 그거 니네 말고 다른 팀 니네 다음에 온팀 애들도 현재 그 4관과까지 했거나 수동태까지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2과 고르는 현재 완료가?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랬다며 애들한테. 야 이거 시험 범위 있을 거야 이번 시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지금에서만 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평상시엔 뭐 하고 있다가 마더텅 이거 쪽지 시험 틀린다고 때리지도 않는데
나중에 너 인생한테 네가 맞잖아. 네가 네 인생한테 따게 만다니까? 네가 막 그러니까 이따가 된거 아니야? 이러면서 딴소리하려고 그랬더니 다 뒤에서 티 해놨을 겁니다. 이때 if는 문법선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문법선 뭐야?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절이죠. 이때 부사절을 이끌면 if를 뭐라고 불러? 뭐뭐라면이라고 하고, 얘는 이게 계속되고,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뭐뭐 한다면 여기 네모가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티에 봐. 이 새가 특별하다는 것을 네가 생각한다면 넌 틀린 거야. 이 말이죠. 이 새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죠. 필기하세요. 옆에 문장 볼까요? I don't know if he stole 이렇게 되네요. 나는 모르겠어. 그가 키가 큰지 아닌지를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I don't know 다음 문법선이 뭐가 나와야 돼? 형태야? 동영상 녹화되니까 이름 부르면 안 되겠대. 뭐 나와야 돼? I don't know 다음에 나는 뭐뭇을 모른다잖아. 뭐 나와야 돼? 옆에 문법선이. 동그라미가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에? 나는 존을 모른다 그러면 I don't know Joh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법선이 뭐 나와야 돼? 네모가로 나와야죠. 나는 if 이하를 모르겠다. 이놈 중학교 2학년 이맘때 걔들 안 가자. 몇 등식이야? 3V 타 목이란 말이야. 나는 네모가로를 모르겠다. 그럼 이때 if는 네모가로네요. 이때 if는 우리가 해석을 뭐라고 해? 몇 번을 하니 이건 대체 뭐뭐인지 아닌지. 얘는 같은 말이 뭐야? whether 쓰는 거라고요. 선생님 어때 whether, if whether 쓰는지 어떤 때 if 쓰는지 이게 꺽쇠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너무 문법선을 네가 똑같이 쓰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었어야죠. 그래서 그가 키가 큰지 아닌지를 나는 모른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때 if와 이때 if 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거 구별하는 거. 근데 이게 if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여기 선생님이랑 꺽쇠 쳐주고 네모가로 쳐서 아는데 시험 볼땐 어떻게 알아요? 야 봐봐. You are wrong이라고 하는 문장은 몇 형식이야? You are wrong이 몇 형식이냐고, you are wrong. I am happy가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잖아, 얘들아. 이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이 형식이고 끝났단 말이야, 문장이. 그럼 옆에 앞에 문법선이 뭐가 나올 수 있어? 두 개가 가능해요. 꺽쇠 아니면 동가로가 가능해요. 동가로는 니네 범위하고 달라. 그건 중3 때 나와요, 분사구문은. 필요 없는 애가 앞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 없어도 얘가 완전문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EV 완전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꺽쇠 쳐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얘는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필기해 봐. 밑에는 I don't know if he stole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 I don't know가 3형식인데 뭐가 없어? 빨간색 위쪽까지 오면 I don't know만 있어.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타목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3부에 뭐라 그러는 거야? 불완전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뒤에 완전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완전문이라는 건 명사가 다 있는 문장. 불완전문은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인데 뒤에 명사가 나와야죠. 이때 if는 명사절이구나. 이때 if는 부사절이구나. 지금 구별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표시해, 필기. 구별하는 거 중요해요. 동물에 대해 알고 흥미있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Cats can see well at night. 밤에 잘볼수 있다. 그쵸? 밤에 잘볼수 있죠.
고양이 과동물들은 다 그렇죠. People make paper from elephant dung. 해서 사람들은 종이를 만든다. 뭘 가지고? 코끼리 똥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 수가 있대요. 코끼리가 먹은 이 그러니까 나무 막가지 이런 거 있잖아. 잎, 풀 이런 것들이요. 보통은 소화를 다못 시키고 배설돼요. 그래서 새끼 코끼리들 같은 경우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싼 똥, 그거 똥을 먹어요. 그 안에 채소화도 되지 않은 나뭇잎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거 먹어요. 뭐 동물들은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걸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섬유질을 갈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종이를 만들 수도 있다. 자, 갑시다. 엘리펀트가 좋은 매물이니까 먼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 뭐. 아론 팅크 생각하지 않는다. 베이비 판다즈가 about은 이때 부사죠.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부사예요. 전치사가 아니라 대략 이런 뜻 아니야? 봐봐. 이때 about은 저 위에 있는 이 about은 뒤에 명사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이때 about은 숫자 앞에 있으니까 대략 9분의 1 size of their mothers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 9분의 1 아닐걸요? 뭐한 30분의 1밖에 안 돼. 되게 작던데 판다. 아, 갓 태어난 애가 그렇다는 거겠지. 그거 얘는 애기 판다는 9분의 1될수 있죠, 뭐. 정말로 되게 조그매. 그 등치 큰 판다가 되게 조그마한 새끼를 낳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I think dolphins can smell. 냄새 못 맡는 것 같다. I think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n the world에서 흰, 긴 수염 고래인가 되죠? 가장 큰 동물인 것 같다. 최상급 앞에는 더가 와야 돼. 최상급 앞엔 정관사 와야 돼요. 이건 너무 허접한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쉽게 낼 때. 없으면 안 돼요. 왜? 최상급이라. 최상급이라고 쓴 거야. 글씨가 뭉개죠, 오늘.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 티해라, 이거 티. 이거 티해라. 자, 회화가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까지 떠올리는 거야? 순서가 떠올라. 이거 순서를 외워야 되겠구나. 순서를 외워야겠구나.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글을 봐야겠구나.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 하나의 시험에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꼭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니네 종합 문제도 있잖냐, 학교 자료에? 거기에도 있어, 이거 순서 문제가. 갑시다. Excuse me, I'm looking for my scarf. 자, 현재 진행이고요. Look for가 돼 있네요. 불당 중에 1학기 때 시험에 Look for인지, Look after인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Look for는 뭐뭇을 찾다예요. Look after는 뭐뭇을 돌보다예요. 다른 단어니까 됐고요. 스카프를 찾고 있는데요. What does it look like? 뭐처럼 생겼나요? Like는 전치사고요. 아까 원래 문장 했었어. 이 does가 사라지면서 뭐가 어떻게 평소문서는 어떻게 돼야 돼? It looks like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It's a long cotton scarf. 긴 면으로 된 스카프예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줄래? It's gray, 회색이에요. Okay, I'll go and check.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lost and found라고 하는 센터죠. 얘가 뭐야? 분실물 센터. 써. 잃어버리고 또 거기 가서 찾고 뭐 이런 거죠. 저게 실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죠. 갑시다. 자, May I help you? Yes, I lost my bag. 가방 잃어버렸어요. I think 여긴 대시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난 데디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봐봐. 얘가 문법선이 뭐가 나와야 되냐? Think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요. 네모가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을 화장실에 두고 온것 같아요. Okay, what does it look like? It's small and yellow. What else? 다
else는 뜻이 뭐야? 그 밖에 또 뭐요? Tell me more about it. 더 말해보세요. Let me think. 얘가 오, 뭐야? 오사라. 대답 크게 안 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원형 나와야죠. To 부정사 나오면 안 되죠. 물결 표시 ing, 현재 분사도 안 되죠. 중학교 2학년이나 시험 나올 수 있어요. Let me think. 생각 좀 해볼게요. It has two pockets outside. 바깥쪽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Do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니? Yes, I lost my umbrella. What does it look like? 뭐처럼 생겼는데?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고? 봐봐라. I don't know. 간접 의문이 되는 거 이제. I don't know. 그 다음 뭐 써야 돼? What? 불러, 인자. What it looks like.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간접 음악 어순이 의, 주, 동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룩스가 되는 걸 자꾸 알고 있어야죠. 우지동 니네 시험 보면 있지 않냐? 없냐? 가볼게요. 엄브렐라 어떻게 생겼는데? Long and navy. 색깔이네요. 남색이에요, 네이비는. 원래 해군인데, 남색이라고 돼 있고, 해군이란 뜻도 있어요. 더 말해봐. It has a star pattern on it. 별 모양이 있어요. 전치사 on이 있어야 되겠네. 너무 쉽지? 야, 세모치죠. 야, 세모치죠. 야, 세모치죠. 세모치네들 지금 여기서 다 전치사들이죠. 전치사가 시험에 한 번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는데 틀리더라고. 아까 니네 거그 시험지 주려고 다른 애들 거 옛날 시험지 보는데, 지금 중3 애들 처음 시험 봤던 작년 1학기 때 시험지 보고 웃었네. 아, 전치사 틀린다고 했어, 거기서도. Do you need help? I'm looking for my cat. What does it look like? 나 크게 크지 않고요. 블랙 헤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은 동물에다가도 그 암컷인가 보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암놈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Can you tell me more?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그 여자가 아니야. 그 고양이야. 암컷이라 이렇게 본다고요. She has a short tail. 짧은 꼬리를 갖고 있어요. 자, 넘어갈까요? 이건 뭐 별게 없고요. 자, 그림 연결하는 거니까. 자, 예문 나왔는데 큰게 없어요. 큰게 없는데 시간 끌지 말자고요. 다 비슷한 것들이고 네가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고 특이한 게 없어요. 요거는 봅시다. It's wearing a 그 인형인데 퍼플 재킷을 두르고 있고요. 해서 yellow river around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춘 거예요. 그목 주변에란 뜻이잖아 이게. 뭐뭐 주변에.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으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넘어갑니다. 자, May I help you? 아니, She's at the lost. 여기 있네요. Lost and found office. 있네요. 그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분실물 센터. 뭐 이런 거죠. 도와줄까요? Yes, I'm looking for my dog. His name is Prince. 그 개를 찾고 있는데 개 이름이 프린스래. 그러면은 프린스야? 그러면 오니? What does it look like? 뭐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봐봐라. Look for하고 look like하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쵸? Look for는 뜻이 뭐야? 뭐뭇을 찾다고. Look like는 look like 뭐뭇처럼 보인다잖아요. 너무 쉬운 걸 이렇게 반복하죠? 예, 미안합니다. 작고 하얀색 짧은 털을 갖고 있어요. 더 얘기해줄 거 없어요?
Well, he has a really long tail. 정말 길어요. 꼬리가요. I see. One more thing. 더한 가지. Where did you lose him? 이거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Do you know? 간접어법으로 바꿀까요? Do you know? 밑에 이 문장. 해봐, 아가씨. Where you lost him이죠? 그럼 where부터 무슨 뭐야? 여기까지? 네모 가로죠? 여기 위에다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니까. Did가 사라지면서 이 갖고 있던 과거형 시제를 얘한테 주고 가야죠. 내려갑시다. I lost him near the main gate. 그러니까 lost 나오잖아. 아까는 lose라 그랬는데 왜? 하고 시작 받아야죠, 이거. I lost him. 글을 잃어버렸어요. Near이 중요하다, 전치사. 어머, 근처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다 했는데,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틀린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학교 수업에도 안 듣고, 여기 와서 또안 하고, 시험 보면 못 보고. 정문 근처에서 잃어버렸어요. 놀이공원 같은데 분실물센터인가 봐. Okay, I will go and make an announcement. Make an announcement는 수거예요. 외우란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안내. 이거 원래 announcement가 뜻이 안내 이런 뜻이거랑 또는 발표 이런 뜻이거랑 발표를 하다라는 뜻이죠. Make까지 해서 발표를 할게요. 즉 방송해드릴게요. Can you please wait here? 너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니? Sure. Thanks a lot. 기다려야지 어떻게. 거죠. To find her dog을 찾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수빈이. 수빈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맨이 있잖아요. 의열이 수빈. 그리고 왜 뭐. 티에. 네. 넘어갈까요? 자, 동물의 종류, type of animal, 동물의 종류는 개니까 dog이고요. Name은 prince고요. 개나 소나 prince요. 아, 이거 개구나, 참. Very small. 얼마나 small이냐고. Color, gray. Near the main gate, 정문 근처에서 잃어버렸대. Long tail. 자,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은 거니까 굳이 이건 봐보자. This is my dog, Coco. She is. 코코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코코인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구나, 애들한테. She is not big. 그렇게 크진 않지만, but her legs. 우리 집 강아지는 수컷인데. Very. 다리가 매우 튼튼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성대가 되게 좋아요. 한밤중에도 아주 개소리를 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이는. Coco can stand on two legs. 두 다리를 설 수가 있대요. 야. 얼마나 애를 잡은 거야? 애가 묘기를 할줄 알아 이거. 얼마나 잡은가 채찍으로. And dance to music.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얼마나 애를 잡은 거 대체? 우리 개는 말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래서 말안 들어요. 처음에 벌어서 안 들었더니만. I think she is a great dancer. 대단한 춤추는 암컷이다가 아니야. 네가 맨날 두둑이 패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안 보일 때는 엄청 두둑이 패고. 사람들 앞에서 막 친한 척하고. This is my cat Minnie. Black and white feet. She has a very long tail. Can jump very high. I can play with her every day. 가자. This is my hamster Bobo. 보보? 바보가 아니라 보보네. He's very small and white. He likes to hide. Also, he likes to run on a hill. 이런 것들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쳇바퀴 위에서 돌잖아요. 햄스터 보면. 걔는 열심히 뛰는데 항상 제자리잖아요? 뭐 하는 거야, 얘한테, 불쌍하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시작합니다.
He runs and runs every day. 매일 뛰어요. 존니? 아유. 맞아. He's my parrot, Kiwi. Parrot이 뭐야? Parrot이 뭐야? 앵무새. Carrot은 뭐야? 당근이지. 새 이름을 키위라고 적어놓고 뭐 잡아먹겠다는 거야? She's bright green and has a yellow face. 밝은 초록색과 노란 얼굴이래요. 아주 말을 잘한대요. 얼마나 애를 잡은 거야? 곡식도 먹고 빵도 먹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어디 위에니까 오늘 써야죠. 야, 볼펜 떨어져서 잡았다, 이거. 씨, 대단하다. 뭐뭐 위에 넘어갈까요? 자, talk and play는 잘안 나오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내용이 반복된 거라. 넘어갑시다. Before you read 갑시다. 자, coconut shell. 얘 아니야? 코코넛 껍질? 쉘은 껍질이지. 껍질. Seashell 그러면은 뭐 조개 껍질 이런 거 아니야? Crow. 집 안에 까마귀가 있어? 창 밖에 있구나. Floss는 뭐야? 치실. 치실 쓰는 사람 많이 보긴 힘들죠. 옛날에 내 친구가 치실 쓰는 거 보고 되게 좀 놀랬는데, 걔가 뭘 먹을 때마다, 딸기 먹을 때마다 치실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자는 단지 이런 거 아니야? 단지 어느 거냐? 이건가 보다, 이거. Worm, 벌레? 집안에 벌레가 있어? 자연 친화적이네. Pile. Pile은 뭐야? 승정아, 너뭐왜 그래? 너물 떠온 컵 어딨어, 아까? 괜찮아? 이건 더미란 뜻이잖아요. 이건 설거지 더미. 어저께 저녁 삼겹살을 오래간만에 구워 먹는데, 설거지가 엄청 나오는데, 집사람이, 나도 설거지를 도와주면 되는데, 나는 내일 또할게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봐줘서, 혼자 설거지하는데 한 시간 넘게 해야 돼? 되게 많이 나왔어. 미안하죠, 약간. 이게, 남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워낙에 학원 일로 바쁘니까,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가자. 어느 동물이 사용하냐고? 이거는 저기 본문 봐야 되는데, 니네 혹시 답 아니? 코코넛 껍데기는 누가 해? 돌을 쌓는 게, 이거 돌 아니야, 삐? 이게 사타 아니야? 얘가 뭐야? 얘가 문어 아니냐? 아, 얘인가? 본문 봐야 됩니다. 본문 했을 텐데, 니네? 몰라? 현태야? 삐가. 2번 문어? 막 이렇게 돌 쌓는 거고, 그리고 C는, 3은? 얘가 원숭이야? 3번이 까마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A로? 얘는 뭐냐, 근데? 근데 왜, 머리카락 장난친다는 거? 맞아요. 나도 1년 전에 했던 걸 기억이 잘안 나요. 아니, 그 얘기야. 이름만, 내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까? 이름 나오면 안 되겠네. 승정이 화이팅! 잘했어. 고마워. 목도 아프다면서 고맙다. 다른 애들은 뭐야? 가자. 자, 본문. 자, animals that use tools. 이렇게 해주고. 얘가 주관대. 주관대가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란 말이야, 얘가.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야? Animals.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Uses 되면 안 되죠?
도구들을 사용하는 동물들. People once thought 이게 이때 once는 부사예요. 접속사도 있습니다. 부사예요. 부사 꺽쇠처럼 부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부사로 예전에 또 다른 뜻이 한 번은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이때에 대해서는 타동사 thought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3부의 타목이고요. 목적절로 쓰인 대해서는 접속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 가능하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접대시에요, 접대. 목적절을 이끄는 접대시는 생략이 가능해요. 데디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Only humans can use tools. 네모가로 닫아야죠. 인간만이 형용사네요. 인간만이 인간의 명사포지는 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Now scientists are finding out. 과학자들은 막 찾아내고 있습니다. 뭐를? That many animals can also use tools. 그래서 이때의 that도 생략이 가능하죠. 왜? 3부의 타목이니까. 뭐 여기서 능목이라고 해야 되나? 똑같은 접대시예요. 여기에 아마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구별하시오,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also가 들어가는 거 아느냐, only가 들어가는 거 아느냐, once가 들어가는 거 아느냐가 중요해요. 옛날에 생각했어요. 단지 인간만이 뭐뭐 할수 있더라. 근데 뭐뭐도, 이때 also는 뭐뭐도 또한이잖아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밝혀내고 있는 중이에요. Find out은 밝혀내다, 찾아내다. 어느 거? 아, 이거? 이거? 문어가 코코넛이고 돌은 맞아, 난 본문 아직 안 읽어봐서 그래. 맞아? 문어가 코코넛이구나. 괜찮아, 성정아. 넌 열심히 대답 잘한 건데.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코코넛은 그렇게 있고, 자갈은 누구야? 까마귀야? 얘는 맞네요. 아, 괜찮아. 다른 놈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넌 대답 잘한 거야. 근데, 본문 보면 알수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너한테 자극이 될 거야. 뭐?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어가 코코넛, 또 까마귀가 지금 왜요? 돌? 더 뭐야? 사타? 원숭이가 머리카락 갖고 노는 거. 관광객들의 머리카락 막 이거잖아. 그쵸? 이렇게 씁시다. 잘했어. 얘기 잘해. 다시 돌아갑니다. 자, If you go to a Buddhist temple in Lopburi, 몰라요. 그 나라 말이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타일랜드에 있는 롯브리라고 하는 장소에 네가 간다면 Watch out!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조심해라. 여기 Watch out for를 이렇게 하시고요. 써놓으시고요. 그 원숭이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마카크 원숭이 몰라요. They may come to you and pull out your hair. 그러니까 pull out은 전에 다른 거 보니까 pull down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pull out의 뜻은 잡아당기다.
네 머리카락 잡아당길지도 몰라. 메이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 이런 말이죠. They use human hair. 인간의 머리카락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floss their teeth. 에서 이건 치실질 하던데, 투부. 뭐야? 목적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부정의 목적. 그러니까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꿀 수 있는 그거죠. 네 치아를 치실하기 위해서 네 사람 머리카락을 사용한대. 그들이 If you are lucky, 네가 운이 좋으면 You may see female monkeys. 암컷 monkey들을 볼 텐데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They are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 이때에 대해서는 아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빨간색 가져오네요. 이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둘 that 하고요. 얘둘은 접대시에요. 접속사 that. 접대 플러스 뭐야?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문 오는 거야. 완전문. 얘는 위에 가봐. 봐. 인간들은 도구들을 사용한다. 삼형식 완전문 나온 거라고. 많은 동물들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삼형식 완전문 나오는 거라고. 근데 얘는 관대시란 말이에요. 관대슨 플러스 뭐야? 불이란 말이에요. 불완전문이라고. 뭐가 없어? 대시 없으면 아가씨 뭐가?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여기 대시 없으면 아라는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뭐라고 불러? 주관대라고 하는 거고 불완전문이라고 하는 거죠.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teaching flossing. 그러니까 이때 teaching은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로 가르치는 거고 얘는 flossing은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들 애기들에게. 이 문장은 되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때 if는 부사절 이끄는 거고 얘는 조건이고요. t예요 이 문장. 문장이 좋아요. 네가 운이 좋으면 너는 볼 수도 있어. 볼지도 몰라. 암컷, 그러니까 엄마들이죠. 엄마, 애미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때 대신 뭐와 같은 말이야? Monkeys예요. Monkeys, female monkeys are teac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암컷이야. 동물한테는 woman 쓰는 거 아니야. women 쓰는 거 아니야. While the babies are watching. 그 애기들이 보고 있는 동안엔 The female monkeys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그들의 치아를 플로스합니다. 얘들도 결국은 치과 관리를 하네. 이때 while은 접속사라.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문 오는 거니까 이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 완전문어잖아요. 얘도 접속사니까 절과절 연결하면서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문 오고 얘도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문 오죠. The female monkeys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This way. 이거는 부사예요. 이게 부사가 어떻게 알아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이 방식으로 the baby monkeys는 learn to floss에서 얘는 투부정사가 돼. 삼투라서 floss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이 애가 이 원숭이가 사용하는 도구는 뭐야? 인간의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조동사 메이. 이 밑에 있는 거 읽어봐야 돼, 얘들아. 목표법, 주관대. 그러니까 지금 구별하는 거 나오는 거 한다고 했었고요. 메이는 시험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첫 번째 동물의, 동물이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의, 자, 그 얘기였고요. 이 부분 봐볼까요? 뒷페이지에. 접속사 if가 봐봐라 if you see him. 근데 이거는 이게 나와야겠네. if they hear the truth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들이 사실을 들으면 그들은 그거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할 거야. 수동태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be가 항상이 되면서 조동사를 이용한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때 if를 우리가 시조부라고 부르는 거죠. 시조부 현재는 시제가 뭐하고 똑같아? 미래하고 똑같은 거죠. 시조부 현재 이퀄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듣는다면 그들은 그거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할 거야. 이때 here하고 will be하고 시동이라는 거죠. here은 슬래시하고 뭐 쓰면 틀리냐? will here 쓰면 틀리죠. 왜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윈 조건 부사절이네, if니까. 그 부사절에서는 현재형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미래형 쓰지 말라고요. 그럼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모르면 외워. 잘 모르면 어떻게 외우나요? 잘 모르면 외우고,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저건 아마 없잖아. 옥토퍼시스에서 옥토가 8이에요, 어근이. PUS는 PED의 변형인데 얘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8개인 동물이란 뜻이야. 옥토퍼스는 아무 뜻도 없이 팔족 동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이족 동물 아니야? 얘는 기분 나쁠 거야. 자기에 대한 이름이 그냥 다리 8개 이걸로 끝나는 거야. People don't usually think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Octopuses are smart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따라해. 타목절의 요까지인데요. 타목절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따라해. 타목절의 목적절. 그때는 대지 생략 가능하다고요. 이거 동영상에도 많이 강조하지 않았니? 대답을 자꾸 안 하니까 니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대답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는 어디에 들어,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삽이라고 하면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octopus is a very smart, 매우 똑똑해요. And they can also use tools. 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They use coconut shells for protection. 전치사는 다 세모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When they can't find a good hiding place. 왜는 부사절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시간 부사절이에요, 시간 부사절. 아까 if절은 무슨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얘는 시간 부사절. 뜻이 뭐야?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얘는 접속사예요. 절과절을 연결해 줘요. They can't find a good hiding place. 숨을 때 쓰기 위한 장소. 이때 hiding은 동명사예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을 쓰는 거죠. 볼까요? 자, 이렇게 빈칸으로 그들이 못 찾을 때뭘 좋은 숨는 장소 은신처 이런 어려운 말 쓰죠? 은신처를 찾지 못할 때 they hide under coconut shells 코코넛 더미 아래에 숨어요. 아래에 Some octopuses even store coconut shells for later use.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나오시죠? 뭐를 위해서? 나중에 사용.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추후 사용. later가 나중이라 뜻이니까. 추후 사용을 위해서 코코넛 쉘즈를 저장하기도 해요, 심지어. 얘도 이것 때문에 삽입 가능해요.
빨간색으로 네모치가 나온 건 중요한 건데, 얘는 왜 그러냐면, 이분 때문에 그래, 이분. 이분 때문에 삽입 가능해요. 지금 뭔가 더 심한 얘가. 심지어 이런 뜻인데, 앞에 얘 문장보다 더 심한 얘를 쓸 때, 이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어들은, 심지어 코코넛 쉘즈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기까지 한대요. 봐봐, 첫 번째는, 야, 얘도 머리를 쓰네, 세상에. 그 밑에 숨는데, 도구를 쓰네. 근데 심지어 이런 짓도 한다고. 얘가 삽입 가능하다니, 이 문장이. 삽입 뭐야? 이 문장을 여기다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워놓고서는, 여기에 1번, 여기에 1번, 뭐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놓고서는, 요 문장을 저 위에 올려놓고서는, 요 문장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럼 뭐 3번이 답이 돼.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왜? 2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장까지 한대요. 이때 스토어는 동사예요. 저장하다예요. 저장할 수도 있어. 저장하기도 해요. They piled the coconut shells. 그 코코넛들을 파일은 동사로 쌓아타죠. 쌓아놔요, 코코넛 쉘즈를. And carry them to use later.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뭐야? 그것들을 옮겨요. The coconut shells죠. 뭐 하기 위해서? To use later.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How smart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생략된 말이 뭐야? How smart 얘가 how 형 그다음 뭐야? 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주어가 뭐야? 그들이잖아요. 그들 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어들. 데이 아 그들은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보이네요. 이때의 댐은 지칭추론으로 나와요. 지칭추론이 뭐예요?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나머지와 달라요. 다른 애들 봐봐. 자, 이때의 데이는 악토퍼스예요. 오. 이때의 데이는 악토퍼스예요. 오. 이때의 데이는 악토퍼스예요. 오. 다 오네요. 이때의 데이도 악토퍼스예요. 오. 근데 이때의 데이는 뭐야? 코코넛 쉘에서 C라고요. 가리키는 게 다르다고. 복수형 단어들이 나왔는데 밑줄 친거좀 나머지 네 거와 다른 하나는 얘죠. 답이. 에이 너무 쉽네요. 너희들 나이 때에는 쉬운 거 아니야. 웬만 너희들은 쉽지. 니들 나이 때 다른 애들은 쉽지 않단 얘기예요. 자, 이때에 대해서는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뭐야? 접대시입니다. 접대 플러스 1이죠. 그쵸? 또 대시 있나요? 없네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앞에 페이지에 접대 타고 관대시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 페이지. 됐과 됐. 접대과 관계되면서 대시 앞에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한 시험지에는 한 박스 큰거 안에다가 같이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밑줄 친 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하면 관계되면서 대. 악토퍼스 이즈 스마트는 몇 형식이야? 이 형식 완전문이죠. I am happy. 1, 2, 3, 4, 5형식 안 되면 니네 고등학교 문법이 안 된다니까. 자, 밑에는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번에, 여기 있는 이 for는 목적이고, 이때 for는, 뭐라고 하려고 그러나? 이때 for는 5번, 목도 용적, 뭐뭐 하기, 다 같은 거네요. 자, for가 뭐뭐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이유도 있고, 방향도 있고, 목적 용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 2 days 하면 이틀 동안. 뭐뭐 때문에 위험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뭐뭐 때문에
이때 for는 뒤에 이틀 동안이란 기간이고, 이때 for는 이유고요. 이때 for는 서울로, 이때 for는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 방향, 이유, 기간이 있는데 시험 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거기까지 합시다. 자, 계속 봅니다. What do octopuses use for protection?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뭘 사용한다고? Shell.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 코코넛 쉘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왜 코코넛 쉘즈를 사용하느냐? Hiding plus 때문에 그렇죠. 쉘이고요. 왜 옥토퍼스들은 코코넛 쉘즈를 옮깁니까? 앞에 보면 나와요, 그대로. 코코넛 쉘즈라고 해야 되나요? 투 유즈 레이더. 그렇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고요. 코코넛 쉘즈라고 해야 되나요? 어가 빠져야지 그러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로우스 가봅니다. 자, 까마귀들인데요. In Aesop's Fable에서 아이고 이렇게 The Thirsty Crow 라고 하는 이솝의 fable. 이건 동격이라 꺽쇠 여기서 닫혀야 돼요. 그러니까 thirsty는 형용사로 목마른, 목말라요. 목마른 까마귀라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fable. fable은 뭐야? 우화. 이솝 우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능률복해 단어 회사겠지만 FA가 말하다라는 뜻이라서 그 사람이 말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거기 안에서 A crow drops stones. 돌들을 떨어뜨려요. Into a jar. 그러니까 단지 안에다가. 전치사는 중요하다 그랬죠. 뭐 하려고? To raise. 그러면 투부 목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목적.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또는 so as to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물의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얼마 없으면 돌을 막 집어넣으면 물의 수면이 올라올 거 아니야. 물 먹으려고 그러는 거네. You may think this is just a story. 이것이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This라는 건 뭐죠? 앞 문장 전체죠. 즉, 까마귀가 돌을 단지 안에 집어넣어서 물의 높이를 높이는 것. 그것이 단지, just, 단지. 이때는 부사로 단지라는 뜻이죠. 아니, 이때 자 할 때 그 단지가 아니라 이건 명사고 이건 부사로 오로지 어 스토리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만 생각할지도 몰라. 메인은 추측을 나타내잖아요. 뭐뭐일지도 몰라. 조동사 메이. But it is not. 생각된 말을 쓰죠. Not just a story가 되죠. 그냥 이야기만은 아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네요. Scientist who was studying crows. 다 했던 겁니다. 주관되고요. 주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불이란 말이 who가 빠졌을 때, who가 빠졌을 때 was studying crows가 주어가 없다는 얘기죠.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di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는데요. They put a jar with water,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they put a jar. 물이 있는 �ar를 넣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In front of, 뭐뭐 앞에다가.
얘랑 굳이 같은 거 써라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게 before예요. before는 뭐뭐 앞에 라는 뜻도 되고 뭐뭐 이전에 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 뭐뭐 앞에 까마귀 앞에다가 물이 들어있는 jar를 단지를 뭐 병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놨어요. A worm was floating on top of the water. 그리고 벌레가 떠 있는 거예요. 현 과거 진행형이죠. On top of는 뭐뭐 위에. 얘하고 얘는 세 단어 짜리 전치사로 아주 좋네요. 그 물 위에다가 그 물 위에 한 마리가 한 벌레가 떠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얘는 순서가 가능해요. 되게 원래 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순서 문장들의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여러 번 읽으면서 심지어 다 외우면서 순서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너네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보통 본문 다 외우고 시험 봐요. 전교 몇 등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전교 몇 등 하는지 너네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 외우고 그리고 순서도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 문법상에서 하나 틀리고 울고 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 틀렸다고.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하죠. 고등학교 가서 특히 여자애들은 교과서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되게 길고 근데 그걸 다 외워요. 보통 다 외워요. 고등학교에서 그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영어가. 그러나 얘도 삽이 가능하고요. 한 벌레가 그 물, 이 더 워터 때문에 그래요. 이 워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돼요.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 위에 떠 있다 이 말이 되니까 그 물, 더 때문에 요 문장 다음에 요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삽이 가능하다. 또 however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바로 여기는 쭉 순서가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삽이 두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괜찮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the water level, 그 물의 레벨은 was low, 너무 낮았어. 그러니까 so 접속사예요. The crowd could not eat the worm. 그 벌레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The crowd solved the problem을 해결했어요. Just as in the fable. Just as가 이제 뭐 전치사처럼 쓰인 건데 접속사의 실제로는 근데 just as의 뜻이 뭐야?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the fable 우화에 있는 거와 같은 이솝우화에서 돌을 넣어가지고 물의 높이를 올려서 뭐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It dropped stones into a jar. 이렇게 되네. It it는 가르치는 말이 뭐냐? It it는 대명사 the crowd예요. 참고로 이 it가요 불무중 시험 불문가요? 거기에 시험지에 나와요. 작년 시험지 보면은 it의 용법이 중학교 2학년에 세 가지만 나온 거예요. 대명사 그럼 뜻이 있죠. 그것. 근데 뭐 I like it. 그때 얘는 대명사 있더라. 그거. 난 그거 좋아해. 또 하나가 가주어. 가주어는 It is good to study.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It is로 시작하고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왔다. 그럼 얘가 진주어고 얘는 가주어다라는 가주어. 하나 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어둡고 밝은 거. 또 날짜, 요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단 말이야. is, it is, Friday. It is dark. 그럼 이 데이트는 비인칭 주어란 말이에요. 요런 거. 요일이나
명암, 요런 것 같을 때 이트는 비잉 칭조. 요 세 가지를 구별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외우시고요. 이트는 대명사 이트입니다. 그래서 더 크로우를 봤습니다. 그 까마귀가 drop stones 어디다가 into the jar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this bird is special이 명사절이고요. 이때 if는 뭐뭐라면 you are wrong. 네가 이 새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넌 틀린 거야. Scientists did the same experiment with other crows. 그러니까 요 실험에 참가한 그 까마귀만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너가 틀린 거야.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다른 까마귀들하고 했더니만 other 다음에 뭐 해야 돼? 복수해야 돼요. 즉 한 마리만 더 했으면 또 다른 한 마리의 까마귀만 있으면 another crow를 쓰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 얘는 다른 여러 개의 까마귀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까마귀들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And they all did the same too. 이때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대명사로 other crows가 되는, crows가 되는 거죠. 그 다른 crows, 이걸 두 단어로 쓰죠. 그럼 other crows라고 써야 돼요. 그들 애들 전부 다 동격이에요. 그들 모두는 did the same too. 역시 똑같은 걸 하더라. 예, 지금 실험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다 그러더라. 밑에 읽어보셔야 돼요. 주관대 여러 번 설명했고요. 접속사 if 뭐뭐라면 주관대 주어가 빠진 문장이 온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raise는 타동사로 여러 뜻이 있다는 건데 이건 시험 범위 안에 지금 학교 자료에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은 굳이 지금 할 사항 아닙니다. 뒷페이지에도 문법사항이 계속 나오네요. 주관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읽어보세요. 다 대세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목관대, 목적을 역할하는 데에서는 이건 접대시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타목절의 접대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가루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즉 타동사의 목적절로 쓰이는 I think 네모가로니까 목적어잖아요. 이 네모가로가 그때의 접대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목관대 대신 목관대 되실 때는 생략, 그냥 생략 가능하죠. 복잡해 어려워. 영어 문법 너무 쉽게 보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What does the crow do in Aesop's fable in the Thirty Crow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dropped 과거형 쓰면 안 되는데 drops 를 써야 돼요. 과거형 쓰면 안 되지. 책 내용이라 현재형 써야 돼요. drops 그거 써야겠네요. drops stones into a jar. Stones into a jar. What was floating on top of the water in there? A worm? Worm이야, 이게 벌레죠. Was floating. 떠있는데 이 벌레를 잡아먹고 싶은데 무엇이 떠있나요? 이러는데 어 worm이 떠 있어요. 근데 이 크로우가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낮아서 못 먹으니까 그 벌레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크로우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처럼 우화처럼 돌을 떨어뜨렸어 그 자에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떠오르면은 그 벌레를 잡아먹겠죠. 이 새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러더라. 크로우가 되게 똑똑한 애들아. 크로우야 발음은.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이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fter you read는 자, 마카크 monkeys는 tools가 humans hair
자, 본문, 원문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원문에 보면은, human hair 이렇게 써있네. 그럼 human이라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human hair라고만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원래 human hair가 맞아요. 뭐 하려고? to floss 치실을 하기 위해서. octopuses는 coconut shells를 사용해요. for 보호용 protection.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야, 프로텍션이.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crows는 stones를 사용해요. 뭐 하려고? to raise the level of water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도 쓰겠지만 앞에서 다시 가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rise라고 쓰면 돼요. 얘는 자동사 안 돼요. 뒤에 목적어가 못 와요. 얘는 타동사라 뒤에 타목입니다. 쓰시고 본문으로 가서도 쓰자. 그거 이거 자 close에 여기 보면은 raise가 있잖아요. 이 raise가 raise는 타동사라 뭐뭇을 올리다고 rise는 자동사라 오르다. 그러니까 the sun rises 끝. 자동사니까 태양은 뜬다. 끝. 얘는 raise your hand 네 손을 올려라 할 때 목적어는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탐욕. 그러니까 raise가 맞아요. rise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표도 하시고요. 저게 별게 아닌데도 시험에 내면 틀린 애들이 나와요. 신기해요. 다 썼으면 다시 after read로 갑니다. 자, only humans can use tools. 아니죠. male macaque punkies teach flossing to their babies. 아니죠. female이죠. 암컷 원숭이가 엄마잖아요. octopuses carry coconut shells to use later.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coconut shells를 옮겨놓대요. 맞죠. Only one crow가 아니죠. 다른 other 다음에 복수 나온다고 그랬죠. crows 또 그렇게 했었으니까 only라고 하면 틀리죠. 코드 eat the worm 이렇게 되는데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물 위에 떠 있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Which of the three animals surprised you? The most and why 가장 많이 놀래킨 게 누구냐? 이거는 얘가 의문 주어예요. 주어 의문사면서 주어예요. 세 마리들 세 동물들 중에 어느 것이? 그러니까 얘는 선택 의문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선택일 때 휘치 쓰는 겁니다. 너를 놀래켰니? 가장 많이 한 건 옥토퍼스였어. They stole coconut shells and used them. 나중에 사용도 안 돼. 나는 동물들이 플러스하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치실질하는 줄 몰랐어. 나는 그 페이블이 픽션인 줄 알았어. 픽션은 허구 또는 소설 거짓말이라고요.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낸 거란 뜻이에요.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픽션은 거짓말 넌픽션은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넌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There's something in my teeth.' 내 치아에 뭔가가 꼈어. 세컨 많아? 그 다음 뭐 해야 돼? I'll teach you how to floss your teeth.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요렇게 가는 거네요. 인간의 휴먼 헤어를 뜯어가지고서는 엄마가 알려주네요. Oh no, I need to hide. 나 숨어야겠는데 상어가 나타나서 문어가 숨으려고 그래. 바밤 이러네요. 조스에 나왔던 음악이네요. I'm going to hide under the coconut shells. 코코넛 껍데기 아래에 숨어야지. 숨었더니만 상어가 물음표 어디 갔지
I want to eat this worm. 여기 물 위에 벌레가 있는데 너무 낮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This is a stone magic. 이건 돌을 이용한 마술이지. Oh no!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벌레는 delicious. 별이 다섯 개. 맛있단 얘기죠. 넘어갑시다.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동물들이래요. 상자에 알맞은 숫자를 골라 동물에 대한 기록을 완성해 봅시다. 메두사. 굉장히 긴 뱀을 안고 있는데, 웃고 있는데, 얘는 왜 인상 쓰고 있니? LA. 어니스틴. 봅시다. The longest snake ever is 메두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가장 긴 뱀이었는데, 최상급은 앞에 더가 붙잖아요. EST 앞에는 최상급이니까 가장 긴. She's 암컷이었나봐요. 얼마나 길었대? 7.67m long. 오, 엄청 기네요, 진짜. LA 또는 Ellie, 뭐 이름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Ellie recorded the longest jump. 가장 긴 점프를, 가장 멀리까지 점프를 했대요. By a cat. 고양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장 긴 점프. 이거 고양이구나. Her record was 11.83m래.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1.83m는 별로 안긴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몸 길이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The oldest pig is ever Ernestine 이라고 하는데, he lived for 22 years. 22년과 359일이면 거의 23년을 살았던 얘기인데. 갑시다. 넘어가자. 자, 문법 부분은 했고요. Think and write은 보통 안 하는데, 잠깐 볼까요? 자, 이건 시험에 보통 안 나오고, 요거는 봅시다. 예시다 보니까. There are many animals that have special talents. 이렇게 동가로가 재지는 주관되죠. 주어가 없어요. 이 have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An example is Einstein인데, he is an African gray parrot. 앵무새래요. 위치는 주어가 없잖아요. can의 주어가 없잖아요. 주관되죠. 주격관계 대명사. 200 English words를 할수 있대요. To talk with people.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200개의 영어 단어를 사용한대요. He can also sing the happy birthday song도 부를 수가 있었대요. He can make many different animal sounds도 낼 수가 있었대요. 예. 대단하네요. 여기에 also가 있으니까 이 also 때문에 이 문장은 삽입 가능하고요.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되니? 이글 전체에서 어디 들어가야 되니?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도 말할 수 있고, 심지어 also 또한 노래도 부를 수가 있어. 여기도 2가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200개의 단어, 영어 단어를 말하는 게 1.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는 게 2. 세 번째는 애니멀 사운드 내는 게 3. 순서가 정해진다고요. 순서 생각하면서 외우시고요. 자, There are many animals that have a special 코코. She is a female gorilla인데, which lives in Africa에 살고 있어요. 얘는 주관대죠. 주관대. 주격관계 대명사죠.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주어 역할하는 거고요. 아프리카 잘해요. She can talk with people in African Sign Language. 그러니까 Americ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가 신호 언어, 즉 몸짓 언어 이런 것 같은 수화라는 말이죠. 몸짓 언어하고 좀 다르지만 수화. 원래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뜻인데, 사인으로 하는 대화, 언어, 수화. Sign Language 이거 단어 시험 보는데 틀리대. She knows more than 1000개의 사인들 넘게 알고, more 되니까 더 많이 알고.
1020개 뭐 이렇게 되는가 보죠 아마. 예. 큰 거다. 뭐 이거 사인 랭귀지가 중요한 말입니다. 아메리칸이야. 뭐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야.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에 살고 있네요. 그래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구사하네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식 사인. 수화는 나라마다 달라 얘들아. 우리나라 수화하고 미국 수화하고 달라요. 언어가 다르듯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기역이에요. 기역. 뭐 이렇게 하면 니은이고 막 지화라 그래. 손가락으로 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미음을 말해. 미음. 지화라 그래요. 손, 그러니까 손가락 짓자 써서 지화라 그러는데 지화나 수화는 나라마다 달라요. 왜냐면 그 글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보통 안 하니까요. 예, 보통 안 하죠. 요거나 좀 볼까요? 그냥 간단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Tigers like to live alone. 그러니까 호랑이는 보통 혼자 살아요. 사자는 보통 여럿이 살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Alone이냐 together냐의 차이점. 이거 hunt alone. 혼자 사니까 혼자 사냥하고 같이 사냥하고. 더우면 물에 들어가는데 얘는 더우면 나무로 올라가요. 사자는 나무 위에 늘어져서 자고 호랑이는 물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혀요. 그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디 들어가냐면 cat family. 고양이과 동물에 둘 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러니까 National Geographic 같은 그러한 그 영어로 돼 있는 그 자연 다큐멘터리 채널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제목이 Big Cat 이래요. 큰 고양이. 그게 뭐야? 사자나 호랑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는 non-fiction이라고 아까 했었죠. Fiction은 소설 또는 거짓말이라고요. 달리는 모습은 또 비슷하다.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 How가 생각되어 있는데 쓰면 안 되죠. 왜? The way how는 공존 불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았던 1학년 14과에 있어요. How 같이 뭐 The way how. 선행사하고 관계사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돼요. The way 이렇게 보통 쓰죠.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sorry. 그들이 뛰는 방식이 닮아 보인다. 얘가 EV형, 얘가 동사예요. 부사 되면 안 되죠. 얘가 형자라서. 얘가 동사입니다. 그들이 뛰는 방식은 닮아 보인다. 넘어가 볼까요? 자, 리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리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Hi, I think I lost my umbrella. 잃어버린 것 같아요. 타목절의 대슨, 접대슨 생략이 가능하다. 여러 번 했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Like는 전치사라 그랬죠. 뭐뭐처럼. 뭐처럼 보이니? It's a big navy umbrella. 파란 색깔의 남색의 우산이에요. Can you tell me more? 더 말해줄래? It has a five flower pattern on it. 그거 위에 하얀색 꽃 모양이 있대요. 요거는 D. 순서 까먹지 않죠 우리는. 자, 너무 자주 했지만 고양이 찾고 있는데 자꾸 하얀색이에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고양이가 티셔츠 입고 있다니까 말이 웃기지만 추우면 옷 입히죠. 왜 우리도 강아지에다 그 겨울이라고 위에 뭐 입히던데. 패브릭을 좋아한대요 강아지가. 천을 좋아한대요. 컬러는 화이트고 티셔츠를 입고 있고. 넘어가자. 자, Excuse me, I'm looking for a bag. I left in the restroom. 앞에서 다 했던 거네요. The boy left his bag in the restroom. 저 맞는 거죠. Small and silver 이렇게 되는데 silver는 맞아요. 하지만 big이기 때문에 얘는 small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해놔요.
그래야 애들이 헷갈려서 틀리게 하려고. 내려가세요. Long legs. 다리가 길대요. 블랙이고. 다이 강아 개에 대한 얘기네요. Scientists who are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이 단어가 중요한가 봐요. 꼭 외우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자갈을 넣는 거예요. Dropped stones into the jar. 이렇게 되는 거죠. 쓰세요. 봅시다. 요약한 글. Can use tools. 뭘 알아보려는 거야?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되게 좋아요, 이거. 빈칸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To floss. 너무 쉽지만 중요한 건 맞아요. Octopuses. 하이드 숨어요. 언더 커버나시에서 언제 못 찾았을 때. 하이딩 플레이스 못 찾았을 때. 하이딩 플레이스가 숨는 장소잖아요. 하이드는 숨다고. 투 레이즈 라이즈스 만든다고 했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탐옥이라고 이렇게 되면 높이를 레벨 레벨이 아니라 레벨.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That is floating on top of the water. 다음 문장 예절 말을 골라. 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Look at those musicians. 요거네요. Who are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얘는 He is the tour guide. Will guide us in New York. Who will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These are the pictures 피카소가 그린 which were 이렇게 나가는 거죠. Which were painted by 피카소의 수동태네요. Were painted니까. 수동태다. The girl who is 춤을 추고 있는, 음악을 듣고 있는. Who is dancing in the park is Mary. 미친 애죠. 공원에서 춤추고 앉아 있어. The boys who boys니까 복수니까 여기 is야 are야. 아 나와야죠. Reading. 책을 읽고 있는 남자애들은 피터와 이노다. 공원 같은 데책 읽고 있으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공원 가서 책 읽는 사람 많아요. 그 좋은 날씨에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바람 맞으면서 바람 이렇게 산산이 불 때. 좋죠. 책 읽고 있으면. The building, 시청 옆에 있는 건물. That is next. To 시청 the city hall is the library. Next to가 뭐뭐 옆이란 뜻이니까. If I meet my favorite singer, I'll take a picture with him. 여기에서 중요한 건 meet를 뭐로 쓰면 안 돼? will meet로 쓰면 안 되죠. 왜요? 얘는 시조부라서.
If school finishes early today, 오늘 일찍 끝나면 얘도 will finish 쓰면 안 되죠. 얘도 tomorrow인데 미래인데 미래 쓰면 안 되죠. Will rain 쓰면 안 되죠. 시조부라서 다 그렇죠. 옆에 있는 말들은 뭐 자기가 본인이 쓰는 거니까. I'll go to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뭐야? 놀이공원. 학교 일찍 끝나면 놀이공원 갈 거래요. 에버랜드 옆에 사는 애인가 봐요.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Stay at home도 되고, at이 없어도 돼요. at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왜냐면 home에 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틀린 겁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하긴 애매해요. 이렇게 되면 home이 명사인데 보통 at이 없다고요. Stay home, 집에 있어 이 말이죠. 마침 여기 보니까 영화가 있네요. 영화가 보이네요. 나 홀로 집에가 영어로 뭐야? 이거 나 홀로 집에 부사가 있잖아요. 어딨냐? 나 홀로 집에 뭐야? 영어 제목이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있네. Home alone. 그러니까 홈이 집에, alone 혼자서 집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사가 있다니까요. 자, anyway, 그래서 마침 저기 화면이 보여가지고 희한하게.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일단 끝난 걸로 가고요.